현재 이 채팅방에 준님이라고 닉네임 떠있는 분과 제가 지금 실시간 보이스톡 통화를 했고요. 사실 통화는 이분과 처음이에요. 채팅으로 라이브 방송 때 이렇게 이벤트 몇 번 주고받은 적은 있는데 통화는 처음이고 이분은 아직 미혼이시고요.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이시고 여자친구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여자친구가 생길까? 그리고 질문은 그냥 그게 단데요. 저는 한 가지를 더 봐드릴게요. 일단 여자친구분이 생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기, 그리고 이 여자친구가 생기더라도 내가 이 여자와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서 무엇을 좀 더 보완하면 좋을까?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년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가볍게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근데 뭐 딱히 1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기간이 어떤 답이 나오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쭈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리딩을 마쳤고요. 지금 나온 걸 봐서는 현재 3개월 동안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생계 때문에 여자친구가 생기기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요. 곧 크리스마스인데 좀 슬프지만 11월, 12월, 1월 달까지는 현재 뭔가 공부를 하신다거나 목표로 삼고 완전히 몰입을 하셔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해요. 지금 혹시 잘 들리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봄으로 넘어가게 되면 2023년도로 넘어가시게 될 건데요. 하나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여자친구가 급한 게 아니고요. 이건 아마 3월 달에서 4월 달 정도에 정체되는 운이 들어와요. 이게 금전적인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곧 여름 시작 직전, 약 5월 달에서 6월 달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좀 길어지면은 이게 7월 그 초순까지도 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내 마음에 쏙 드는 이상형이 나타나기는 해요. 내 눈에. 근데 문제가 이게 짝사랑이 될 수 있어요. 쌍방이 소통하는 그런 썸이라던가 연애가 돼야 되는데, 서로가 좋은 것만 바라보다가 약간 서두를 수가 있어요. 두 분 다. 뭔가 빠른 결말 또는 빠른 결말을 지으려고 하는 섣부른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가 빨리 결론을 보려고 해서 연애나 이런 것들이 진도가 잘 나가지 않고 그냥 그 단계에서 끝이 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서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시게 됐을 때 만나는 장소도 말씀을 드릴게요. 시기는 일단은 여름 바로 딱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만나시게 될 거지만 장소는 내가 일하는 곳 반경 안에서 약 2, 300m 안에서 가장 근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 거기서 만나시게 될 거예요. 어쩌면 같이 일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일하는 곳이 어떤 사업장이거나 또 서비스업을 하게 되는 가게라고 한다면은 그 가게에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연애와 관련해서 쭈님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 사람 마음에 들려면 나의 모든 것을 사실 바꿔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부터 외모까지 싹 다 바꿔야 될 수 있어요. 그만큼 나랑 스파크는 튀는데 정반대의 세상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리는 상당히 가깝게 사는 사람이고 문화적인 어떤 환경 또는 가정적인 배경 이런 것들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쭈님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거리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큰 결심을 할 수가 있고 머리 스타일부터 또 어떤 학벌 이런 것들을 싹 다 바꿔보려고 좀 무리하시려고 하는 흐름이 보여요. 내년 하반기에. 혹시 이 과정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좀 격차가 크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떤 경제적인 격차가 클 수도 있고 나이 차이가 좀 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학교가 굉장히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주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차이가 주님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차이예요. 주님이 잘못하면 열등감도 느낄 수 있어요. 그 차이점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은 영어권 사람인데 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다. 그러면 영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문화적인 그런 차이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또는 상대방은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 근데 나는 하루하루 진짜 하루하루 움직여야 돈이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비유를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만큼 격차가 큰 사람이고 집안 자체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같은 거는 이제 완전 스파크가 확 튀어요. 그래서 여름에 잘못하면 서두르면 끝나버릴 수도 있는데 하반기까지 두 분이서 잘 조율을 하시고 혹시 그 고비를 잘 넘기신다면 쭈님이 무지무지한 노력, 공부도 엄청 하시고 자격증도 엄청 따시고 아니면 학교 편입에 대한 또 욕구가 생긴다거나 뭐 대학원을 간다거나 예를 들어서 학벌에 대해서 아니면 완전 이제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아 나는 유학을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 좀 걱정할 정도로 사람이 갑자기 달라지면 위험하다
이런 시선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아 그러면 뭐 외국어를 다시 배워볼까 아니면은 전공을 다시 살려서 내가 공부를 해볼까 이렇게 지금 갈등 중이었는데 그 상황이랑 많이 일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재 상황과. 근데 이 카드에 대한 질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게 이건 이제 여자분 때문에 거기에 이제 완전히 기름 붓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은 작게 가지고 있는 거지만 아직 실행은 옮기지 않으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불을 지필 만한 이성의 상대가 나타난다는 거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성분이 나타났는데 이 여성분과 친해지려면 그 외국어를 무조건 마스터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 사람하고 일단 밥 먹는 것부터 어디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일단 대화를 해야 되니까 회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시작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숙제죠. 그녀를 위해서, 그녀와의 사랑을 위해서. 가능하실 것 같은데 뭐 한번 기다려보시고 정말 그렇게 멋진 분이 나타나신다면 주님의 멋진 피드백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저도 감사드려요. 운세 월별까지도 잘 맞다고 이렇게 피드백 주시고 주간도 잘 맞다고 하시고 뭐 최근에 괴롭히는 사람이 퇴사를 해서 그 부분도 정확하게 제가 운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맞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다행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피드백 주셔서. 주님도 저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늦은 시간에 이렇게 통화 시간까지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라이브 때 자주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